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출신들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선관위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전직의 경우에는 선거 사무를 일반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잘 아는 분일 테니까, 이제 그런 분 가운데 글도 남기시고 하시는 분이 배명수란 분입니다. 초기에 선관위에 계셨으니까 좀 계신 지역은 오래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장님도 지내시고 하신 분인데, 배명수라는 분의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그 양반들이 했을 거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의 그런 정보나 주장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선관위 출신이 그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급 간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란 조직에 대해서 애정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과 중립으로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이어져서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깨끗하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수십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오고 요직을 장악하면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관위 출신이니까 오비들끼리는 또 네트워크가 돼 있고 할 테니까, 어쨌든 특정 지역 출신들이 선관위에 대거 유입되면서 선관위가 달라졌다는 것이 전 선관위 출신의 배명수 씨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선관위 출신들은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명수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근무할 때는 개표를 손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참관인이 개표를 일일이 간섭했고 집계도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당시 개표는 교사가 담당했고 집계는 행정공무원이나 법원공무원이 했습니다. 부정이 개입하려면 참관인과 개표에 종사하는 공무원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전국으로 치면 적어도 수십만 명이 부정선거에 관여되어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국민의당에서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 정보계통이 상당히 빠삭한 사람이 저한테 나무라듯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수십만 명이 여러분들 관여해야 되는데 공박사 어떻게 부정선거 하노,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 끈으로 그 양반하고 끝난 겁니다. 좋은 관계가. 한심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아날로그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수십만이 참여해야 되지만 디지털을 쓰면 몇 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 그리고 오랫동안 경찰을 어떻게 했냐, 그런 생각이 이만큼 튀어오른 겁니다. 배명수 이야기의 이름 노란색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극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전산 조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표지는 보관했다가 재검표 소송에 걸리는 것만 새로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해서 그런지 200여 곳의 재검표 소속에서 단 7곳만 인용하고 재검표를 실시하고 투표지 바꾸치기한 시간도 넉넉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9월 달에는 많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희한한 일들을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마지막 두 문장은
이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직 선관위 출신의 배명수 씨는 수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은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할 거 없다 이야기죠. 법원이 투표함 제출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만 뭡니까? 투표함을 전체 갈아치기를 하면 된다 이야기죠. 그걸 뭡니까? 선관위가 부탁했든지 아니면 대법관들이 그걸 알아서 여러분들 했든지 그래서 다 여러분들 원고적 소송을 기각해가지고 재검표를 못하도록 다 방해하고 7군데만 제가 알기로는 6군데인 것 같은데 7군데만 재검표를 하도록 허용했다. 얼마나 여러분들 선관위는 좋겠습니까? 대법관들이 알아가지고 호위무사 역할을 다 해주니까 착하게 여러분들 구구절절히 말씀 안 하셨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투표지를 갈아치우려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 지역선관위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박주현 변호사의 아시아투데이 글을 소개하면서 앞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법원이 4.15 총선이 끝나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투표함을 지역구 투표함과 정당투표 비례투표함을 여러분들 함께 제출하라 이렇게 했지만 법원의 여러분들 명령을 누가 거부했습니까? 인천 연수월에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는 절대 깔 수가 없으니까. 그 민유숙이도 재판 못하겠다. 조재현이 필요 없다 해서 다 원고측 기각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대륙 아주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죠. 이렇게 아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부정을 저질러도 단 한 놈도 여러분들 수사를 안 받는 겁니다. 그 부정도 보통 부정입니까? 투표를 부정을 했는데 선거를 부정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배명수님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여기 이 글에서는 이번에 의정부 지금의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가 두 차례 걸쳐가지고 파주경찰서에 보안수사를 하라. 공문수 위주로 한. 분명히 투표록에는 20장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았는데 그게 재검표에서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안 나왔다는 건 뭡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통갈았다는 거죠. 어떻게 갈았습니까? 다 소각하거나 파쇄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인쇄소에서 다 당일 투표자와 사전 투표지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꼭 맞춰가지고 그냥 때리 집어 넣었겠죠. 그래서 법원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예, 투표로 기록되어 있는 20장의 예,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찍히지 않는 투표지하고 절치선 여러분들 잘리지 않은 투표지 한 장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21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침묵하는 세력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밝혀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문제가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관심을 누군가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만 그래도 제가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파주월 같은 경우는 이 도둑놈들 사건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 부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이름도 5건을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선거를 훔쳤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보시게 되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만졌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은 항상 불확실함 속에서 도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남들은 안 하지만 계속해서 공병호TV는 이 문제의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힘이 자라는 데까지 알리는 일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